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저번에 쿼드 코어텍스를 제 걸로 한번 했었잖아요. 네네네네. 이게 실제로 우리가 쿼드 코어텍스를 가져가 갖고 각자 한 2년 가까이 사용을 하면서 사인 프리셋을 가지고 직접 해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유저 특집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 거 말고 뭐 은총식 것도 하고 뭐 건우 것도 해보고 막 이러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은총식 걸 가져왔어요. 네네. 이제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둘이 사용을 하는데 정말 스타일이 극심한 차이가 있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톤 프린트를 전혀 하지 않고 네. 네. 밖에서 외부에서 갖고 온 소리가 없어요. 무조건 프리셋에서 변경 한 다음에 저장, 프리셋에서 변경 저장, 그리고 내가 해놨던 거에서 조금 변경 저장 이런 식으로 해갖고 순서대로 이렇게 쌓은 프리셋이고, 은총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앰프를 다 가져온 사운드가 되겠죠. 네네네. 가져온 사운드로 실제로 은총씨가 그 해당 곡에 녹음용으로 공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스들이기 때문에 제 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뭔가 톤 메이킹을 하는 걸 좀 귀찮아하는 스튜디오 뮤지션의 사인 셋업이라면 여기는 되게 현장에서 엄청 발빠르게 무언가 움직여야 하는 라이브 뮤지션의 셋업이라고 보시면 차이가 좀 확실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원하는 세팅대로 아예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상황에 따라서 약간 뭐 볼륨 차도 좀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뭐 제가 지금 사용한 지 1년이 좀 꽤 지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부를 더 해야 되고 뭐 아직도 이제 연구 중인데, 저도 좀 성격이 게을러가지고 더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뭐 좀 저도 약간의 제가 아는 거 아는 사지만, 근데 조금 이제 형이랑 다른 거는 이제 뉴럴 캡처를 일일이 다 해가지고 그쵸. 이제 제가 쓰는 장비들 지금 뭐 그냥 바로 볼까요? 바로 한번 보죠. 네, 뭐 어떻게 그러니까 있는지.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세팅들이 돼 있잖아요. 보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버톤 풀, 그러니까 이 버즈비에서 파는 그 실버톤이라는 이펙터 있어요. 그거를 풀 게인을 해서 맞춰놓은 세팅. 그러니까 뭐 이제 세팅별로 뜨는 거죠. 그리고 지금 KCMOD 노멀 KCMOD라는 이제 오버드라이브 클럭복 각의 오버드라이브 뭐 이게 있을 거고, 요거 그렇군요. 보시면은 트럭 3호 클린, 그러니까 제 거 이제 트럭 이제 예, 앰프 헤드 이제 스튜디오 3호라는 앰프 헤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뜬 거죠. 저 위에 뉴럴 캡처라고 딱 뜨네요. 네. 이거는 그 프로파일링 할 때 좀 시끄럽게 떠지는 거 아니죠? 예, 이거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캠퍼는 안 하거든요. 전쟁 나잖아요. 뭐 하는 과정도 너무 힘들고 뭐 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이건 좀 편하게 할 수 있다. 이거는 뭐 되게 마음이 편하죠. 그리고 그렇군요. 뭐 지금 볼까요? 뭐 이런 데도 락. 보면은 뭐 네. 여기는 뭐 그냥 여기 있는 거 썼죠. KHJ 네이비 이렇게 돼 있네요. 뭐 이제 뭐 플렉시 뭐 팩 노멀 뭐 캐비넷 또 뭐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쓰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뭐가 좋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앰프랑 캐비넷을 뭐 물론 이제 사운드를 디테일하게 하는 거에선 할 수 있지만, 제가 프로파일링 해버리면 요거 하나죠 그냥. 이거 하나기 때문에. 그렇죠. 되게 그런 것들이 이제 편하다. 좋습니다. 내가 세팅에는 그대로 쓸 수 있고. 실제로 뉴럴 캡처를 많이 쓰셨다라는 게 좀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네. 뭐 하나만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뉴럴 캡처 이렇게 들어가면은 마이 캡처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컬러 박스 스텝도 LPD74 노멀 LPD74 제가 샀던 이펙터들이 중에서 다 있군요. 제가 좋아하는 것도 벤슨 뭐 JHS 뭐 슈퍼볼트 SB는 슈퍼볼트고 MXR 티미 뭐 볼게요. 또 뭐 네. 시게즈 네. 우리 뭐 저기 리바이트도 많이 쓰고 있고, 신주쿠 네. 뭐 이건 잘 있나. 진짜 사놓은 이펙터들 여기다 다 갖다 집어 넣으셨군요. 네, 그냥 여기 보면은 뭐 프리앰프부터 해가지고 뭐 지금 이제 트럭 앰프 나오죠. 네. 실버톤 좋네요. 뭐 여기까지 했네요. 41번까지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쓰고 그렇군요. 있다. 저는 뭐. 전혀 적용하지 않고 은총씨 다 해놨죠. 여기는 그리고 지금 실제로 공연 때 쓸만한 그 미션 엔지니어링 이 페달이랑 이렇게 스톤 박스 이거 A3 네. 이게 지금 사실 되게 깔끔하게 돼 있었는데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할 때마다 거기에서 다 뜯어놔가지고. 아 그래요? 다 박살났어요. 그러니까 뜯어놔요? 이거가 다 뜯어서 해체를 해놔요.
아, 뭐 있는지 보려고 예, 네, 그러는 건가? 그러니까. 아, 여기 막 마약 있나 막 이런 거 보려고 예, 네, 하는 거 그러니까 아니야, 세팅 밑에? 실컷 다 해놨는데, 어. 공연장 가면 그다 박살나 있는 거야. 진짜 짜증났겠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 뭐, 지금 이거 보세요. 뭐, 다 뜯어져 있고, 뭐, 이게 이제 난리 났어. 다시 셋업 다시 해야 그렇군요.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갈 때는 어. 더 간소하게 해서 이것만 가야겠다. 들고 가, 예, 네, 이것만. 그러려고요. 지금. 이것만 들고 가고 얘 따로 챙겨가고 그냥. 예, 아, 네, 이렇게 그게 나을 해야겠다. 것 같아요. 다 그래서 박살 내놓는구나. 굉장히 화가 났었다. 근데 그렇군요. 뭐, 그 나라 가면 그 나라 법을 따라야죠. 그렇죠. 여튼 네, 뭐 좋습니다. 세팅이 이렇고요. 이거는 볼륨 페달로 쓰고 있고, 저는 미션 엔진을 와우를 쓰고 와우로 있군요. 쓰고 네.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A3 스톤박스에 또 J랑 어썸을 이제 프리로 쓰면서 좀 공간을 훨씬 더좀 넓게 열어주는 좀 그런 좋습니다. 세팅들 좋아해서. 참 신기해요. 같은 물건을 줘도 이렇게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아무래도 좀 기타리스트로서의 접근이 더 강하죠. 그래서 녹음할 때 이제 우리 예전에 그뭐그 세션 선배 형들이 그 예전에 POD랑 항상 뭐808 이제 TS808 빈티지 챙겨 네. 가가지고 훨씬 더 이제 소리를 좀더 따뜻하고 좀 풍성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거를 켜놓고 마치 뭐 그런 거에 이제 어떤 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지털 알겠습니다. 장비랑 아날로그 장비 좀 섞이면 사운드가 훨씬 더 풍부해진다.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굳이 그쵸? 안 하셔도 뭐안 됩니다. 하셔도 돼. 뭐 그냥 그게 이거에 이것만 쓰셔도 할수 있어요. 네. 그게 솔직히 말해서 기타리스트들만 아는 그 기분 좋음이지 맞아요. 냉정하게 뭐그 얼마나 기분 탓입니다, 여러분. 네. 네. 뭐 근데 소리가 확실히 또 좋아지는 거는 네. 맞아요. 네, 맞는데 결국에는 세팅을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제가 왜그 말씀 드리냐면 믹스하면 어차피 의미가 없다. 늘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죠. 믹스하면은 다 깎여 이런 얘기. 근데 뭐내 음악을 하면 상관없죠. 네. 근데 이제 업자 음악을 하게 되면 뭐 딱히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게까지 있는 건 아니다. 그죠? 의미가 뭐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없는 건 자, 아니지만 오늘은 어떤 곡을 또 신청곡으로 준비해 주셨나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네. 저뭐 제가 어쨌든 재미니 밴드 김현중 씨 가수 김현중 네. 씨 재미니 밴드 하고 있어요. 어쨌든 거기서 하려고 만들었던 만들어놓은 세팅이니까 세팅이죠? 거기서 하는 그곡 중에 사계라는 곡이 있는데 좋습니다. 그걸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은 그러면 은총 씨가 실제로 사용하는 톤으로 사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차피 뭐 컨텐츠로 보여드려야 되는 거니까 좀 세팅을 어떻게 톤 세팅이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앞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이즈 게이트는 아무래도 공연 때 잡음이 나면 안 되니까 그쵸? 그죠? 앞에 거의 무조건 해주시면 좋죠. 네, 그리고 지금 앞에 KCM 오디 살짝 걸어놨고 네. 뭐 이렇게 프리적으로 살짝 지글거리게 그리고 앰프 거쳐갖고 볼륨 페달이고요. 네. 지금 공간계 딜레이 두 개에 하나는 테이프 딜레이 그렇군요. 하나는 디지털 딜레이 그리고 리버브. 아, 그래서 아, 역시 이 감이 좋아. 볼륨 아, 페달. 예, 볼륨 페달은 A3 진짜 좋아요. 그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뭐 그냥 작업실에 쓰시면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그것조차도 연습 볼륨 페달도 연습해야 되거든요. 연습이 그 필요하죠. 회사별로 맞아요. 연습하기 싫으시면 무조건 A3 사세요. A3는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밟는 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주 아 그리고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냥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A3 스톤박스에서 나오네요. 익스펜션 페달이기 때문에 네. 그 요거 되게 괜찮거든요. 네. 뭐 이제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후형이랑 똑같습니다. 미션 엔지니어링은 이제 와우를 했을 때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뭐 일단 한번 해볼게요. 좋다.
톤 좋네요. 역시 또이 현장에서 쓰이는 톤은 또 때깔이 또 다르군요. 이게 참 재밌죠. 이그 코드 콜텍스의 이 공간계가 정말 너무나 매력적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A3 그 밟아볼게요. 그 제가 이거 왜 쓰는지. 뭐가 좀 세계관이 확장됐죠, 갑자기. 짱짱하네요, 소리. 아, 소리 좋다. 요거는 또 다른 클린톤으로. 아우, 톤 좋다. 아우, 김은총 코드 코어텍스 잘 썼네. 전좀 대충 썼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그건 아닌 것 아우, 톤 같은데. 좋아요. 네. 이제는 조금 더 확장된 소리. 원래 뭐 이런 기타는 없는데 컨텐츠니까 뭐 아무거나 원래는 없는 쳐볼게요. 거 그냥. 좋습니다. 네. 업자의 짬바가 묻어나는 톤들이 한가득이네요.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래 곡의 지금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지만 네. 여러분한테 많이 보여드려야 되니까 네. 다른 곡이 되고 있어요. 네, 그냥 막 더빙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더블링을 가시는 거죠? 네, 역시 척함 척이죠. 네. 빠꼼이 한 방에 알죠. 빠꼼이.
제가 이거를 이렇게 치는 플레이가 아닌데 이제 방금 쳐가지고 어떻게 쳤는지 기억이 안 나서 네. 살짝 그래서 이제 했는데 약간 저거 다르지만 그냥 가는 걸로. 그냥 갑니다. 네.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럼요. 여기서 우리가 굳이 뭐 더블링 디테일을 맞출 필요는 없어요. 네. 톤 듣자고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가보도록 할게요. 뭐 삑사리가 낫지만 그냥 할게요. 네. 점점 수정은 안 하죠, 이제. 네. 네. 예전 같으면 사운드. 막 수정도 네, 그랬는데. 사운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네, 사운드 모니터 한번 해볼게요. 아무튼 좋네요. 네, 뭐 이런 건데, 몇개 근데 이렇게 가져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지금 전혀 온 것까지는 네, 전혀 상관없는, 상관없이 그냥 반주만 그렇게 네, 해놓고 반주만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께 다양한 톤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네, 그리고 지금 뭐 보시면은 뭐 이게 지금 뭐 하면서 또 잡고 뭐 이렇게 해서 들려드린 것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 거의 안 만지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 지금 이 반주와 이 상황에서 약간은 어울리지 않는 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개개인별로 처음에 막 들려드리고 했을 때, 아, 이렇게 세팅하면 이런 소리가 난다라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걸 전제하에서, 아, 뭐 이런 소리도 나는구나. 뭐 이런 톤도 있구나. 물론 뭐 대단하게 뭐 신기한 톤들은 없지만, 뭐 그래도 들으면서, 아, 뭐 김은총이는 뭐 저런 약간 느낌으로 잡는구나. 약간 겉핥기 식으로 좀 알아보는 뭐 그런 좋습니다. 시간이죠. 약간 어떤 그런 앰비언스류의 이펙터들이 아주 적재적소에 잘 묻어있는 네네. 그런 클린과 클린을 약간 부스트한 톤들, 그리고 백킹과 솔로까지 뭐 기본적으로 어느 셋업에서든 되게 기본 셋업으로 이렇게 있는 톤들인데 거기에 이제 좀 양념의 디테일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되었다. 이렇게 네네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총 씨가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하는 톤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 원곡이랑 좀 달라졌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톤들이기 때문에, 아, 쿼드는 쓰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네. 것들을. 사실 뭐 이게 쿼드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펙터가 그렇죠. 쓰는 그렇죠. 사람이 결국에는 그 사운드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 곡은, 원곡은 제목이 뭔가요? 아, 사계입니다. 사계. 사계. 네, 여러분들 김현중의 사계를 찾아서 들어보시면 전혀 다른 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다른 건데. 자, 오늘 이렇게 사계를 김은총만의 쿼드 코어텍스 톤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은총 씨 거기서 또 다른 톤들도 이렇게 잘 조합해 가지고 한곡더 들어보는 시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산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타임스.